올라프? 예, 뭐가 됐든 좀 센 걸로 대응하지 않을까. 예. 그냥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좀 예상되는. 그러니까 그웬이 너프 전에도 그웬 케일구도 해서 케일이 좀 기분 좋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너프까지 지금은 된 상황이라, 그러니까 뭐가 됐든 AD가 좀 필요한데 그냥 무난한 비에고를 할 거냐, 아니면 좀 딴 걸 할 거냐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광동 프리스와 농심 레드포스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농심 레드포스가 리산드라 비에고가 대표적으로 MSI 때도 화제가 됐던 조합이고 한 명 점사하기에 진짜 좋은 조합 형태인데, 네. 케일 궁이나 탐켄치가 잘만 어떻게 쓰여지면은 그거의 카운터도 아주 잘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번 경기는 엘림 또한 초반에 좀 개입력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전 경기는 정글러 동선이 반대로 됐거든요. 달려듭니다. 네, 처음엔 정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멸 잘 뺐죠 일단? 네. 그렇죠. 볼리베어가 위쪽에서 한번 밀렸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는 드레드가 탑갱기를 노리는데, 알고도 당하면 좀 아플 수 있는데 볼리베어가 필살기를 달려들었습니다만 결국은 고스트! 잡아냅니다! 필살기 쓸각이 딱 나왔네요. 저 전멸 쓸각이. 볼리베어는 6렙 전에 이렇게 전멸 교환을 하면서 이 스노우볼을 바탕으로 쭉쭉 굴렸어야 됐고, 농심 바텀 뷰가 조금은 아니랬죠. 그렇죠. 다시 보시죠. 복개 카이사 프리 다 있어 대 나이스. 리산드라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리산드라까지 와 있어서 3대 2예요. 그렇죠. 이거 엘린도 네.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케일이도 차고 빠지면 케일이 전멸까지 썼기 때문에 무조건 케일이요. 그리고 이거 터지기 시작하면 잘못되면 이거 그냥 대형 참사인데요. 엘린까지 뒤줄 탈출 정도를 잡지 못합니다. 예. 미드와의 의사소통 중요하고 볼리베어다. 볼리베어 고스트는 일단 여기서 대대기 잡힙니다. 이거는 노릴 수 있을 만한 거리도 이러면 테디가 위험하네요. 테디는 전멸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뒤쪽으로 테디가 그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테디가 끊깁니다. 그래서 지금 BDD의 활동 반경이 엄청 넓죠. 장난 아니네요. 탑으로 갔다가 바텀으로 갔다가 대처를 광동도 해줬습니다. 테디가 그리고 바텀 지역으로 복귀를 합니다. 저 드레드 여전히 BDD도 모함과 엘림의 뒤를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BDD가 먼저 계속 여러분 그래서 이게 뒤에 왔는데 볼때 먼저 불었죠? 리산드라 비에고 콤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못 막아요 잘. 또 뛰어내요. 이게 연달아 터지기 때문에 테디는요? 테디는요? 정면 없거든요? 절대 안 되는데 예. BDD가 그리고 케일 빈 뒤에서 와서 전투를 더 낼 수 있나요? 뺨을 한 번. 아 이게 10렙 케일이라 그렇죠. 아 지금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지금. 거리가 아직 천사강림이 아니라 이게 엘림이 그래서 뛰긴 뛰는데 찾잖아요. 달렸는데 에포터 BDD가 뒤쪽에 있습니다. 페이트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메우고 지나갔고 갑자기 BDD가 옆구리에서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눈치가 갑자기 들어올 에포터가 됩니다. 안쪽에서 일단 드랩을 먹었고 드랩을 먹었습니다만 다음 전투는요 한타만 잘 도망가면 될 것 같아요. 광국기 빠져나올 수 있나요? 궁극기 쓰면서 BDD가 올렸어요. BDD를 약간은 애매하게 남았죠. 근데 여기서 BDD 차기 되고 테디가 때리면 BDD 잡았어요. 잡았어요. 광동 프릭스 이러면은 드래곤 잡고 상대편까지 3명 제거. 그리고 광동은 멈추지 않다. 광동은 계속 달리고 싶다. 22분까지 참았으면 달려야죠. 네. 광동은 달리고 싶어요. 그럼 발언으로 가야죠. 못 먹어도 고. 그래서 밑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체력은 일단 많이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여 초의 공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심 레드포스도 드래곤을 좀 너무 격하게 쳐가지고 이미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혹시 근데 이게 무력을 고스트가 궁이 있거든요. 농심이 이게 이상적인 판단일까요? 2대 5거든요. 애매하네요. 야 이러면 광동 프릭스 들어갔습니다만 리사 누구? 리사 누구? 비에고 누구? 비에고 누구? 바론 가야 될 때 밀어내고 또 버스트 하자니 비에고가 왔다 갔다 거릴 텐데 비에고랑 강타 싸움에서 괜히 뺏기면은 또 난리 나거든요 이게. 그렇죠. 쳤어요? 광동도? 광동도 뺏기면 안 돼요 이거. 약간 애매한데 일단 금연상 안에서 버스트 금연상 순간 먹어요. 와, 야 먹어요. 이러면 전투를 그리고 몸이 앞으로 케일 빠져서 케일 그런데 케일이 빠진 상태에서 다음 길이죠. 다음 길이죠. 케일 긴 전차 그렇죠. 드레드가 뺏기 시작했습니다. 몸 갈아타고 막 난리 치면은
약간 지금 진영 바꾸고 근데 테디가 아직 버텨주고 있으니까 드레드가 한 번 더 위쪽으로 바라봅니다. 체력적 떨어진 선수 상대편이 이거 있어요. 이거 몸 달려 들었죠. 가라테였어. 그리고 위쪽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네, 이레드 쪽 쓸립니다. 여기 레드 쪽 진영이거든요. 와, 이거 외통수예요. 외통수 더블 킬라웃고 페이트도 상당히 위험한 거리. 일로 와. 결국 이 페이트의 존재도 지워버립니다. 네. 뭐 신경 쓰이겠는데요. 근데 뒤쪽에 와드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미드 1차 포탑에 있는 와드가 다 체크가 됐거든요. 강동의 무트리김. 바론도. 바론이 근데 바론을 리셋. 바론 리셋되고 리산드라. 리산드라 와서 뒤에 뒤쪽 근데 한번 버텼고요. 쓰고 근데 빠졌을 때. 빠졌을 때 네. 밀고 들어와요. 이제 다음은요. 딜해요. 밀고 들어와요. 이제 다시 한번 또 옷 갈아입습니다. 이러면 달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레드가 네. 그 이미 그 옷을 날렵하게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이 영혼의 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죠. 이거 지금 볼베가 있긴 한데 오우 테디가 네. 오 테디가 좀 어떻게 싸대야죠. 어떻게 좀 아 근데 볼베가 이게 궁이랑 전멸이 다 없어가지고 네, 테디 앞전멸? 예예예 그래서 약간 어그로를 끌면서 최대한 아 어떻게 좀 막고 싶은데 어두워요. 광전 프리스도 막고 어두워요. 싶은데 바로는 아 이걸 어떻게 좀 막아내거나 좀 상대를 잡아야 되는데 고스가 계속 치며 뒤쫄아 밀어냅니다. 아아 바론까지 잡아냅니다. 농심 네. 그대로 경기 끝날 수 있는 원격이에요. 달려들었는데 그나마 좀 밀어내고 싶은 건데 이렇게 밀어내는 와중에 웨이브 클리어가 안 나오고 여기가 문제! 비자! 들어가자마자 나올 벌차! 이러면 테디까지 사라졌습니다. 이상! 이러면 경기 그대로 끝낼 수 있으면 완전 열렸어요. 이거 라인 클리어 어떻게 하나요? 흘렸습니다. 이거 케일이 그럼 다 막아야 되는데 뭐 K16 저희가 강조도 안 했었고요. 이거 사실 근데 케일이 어떻게 뺨으로 이거 광역 뺨으로 일단 엘림이 먼저 그리고 케이스가 아하 갈아탑니다. 케일이 뺨을 치기에는 어떻게 하늘을 뺨을 치겠어요.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하늘이 덮였습니다. 그냥 예. 손바닥만 나갑니다. 아,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민 뒤는 그대로 사라지면 할 수 없으니까 파괴됩니다. 이제 나이스! 나 케일 좀 죽이자.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케일 죽이자. 싸워.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죽이자. 와. 와, 진짜. 야, 한숨이 여러 가지를 말해주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오랜만에 이겼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오늘 경기 또 원사이드한 경기가 아니라 저렇게 그래프가 한 번씩 꼭 꺾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광동 프리스와 농심이 이번 서머 들어와서 약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처럼 패배했을지라도 농심도 가능성 정도는 어느 정도 보였던 이번 여름의 출발이었는데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농심이 두 번째 세트까지 잡아내면서 2대0으로 경기를 마감을 지었습니다.